본인은 내 정신보다는 남의 정신으로 많이 살고 있다고 그래. 그 뭐야? 그러니까 내가 의지대로 막 하고자 하는 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해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정신줄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혹시 본인이 들어올 때 여자 하나가 따라 들어와. 여자 하나가 따라 들어오는데 식구 같지는 않고, 말하자면은 주변 친구든지 직장 동료든지 누가 여자가 지금 따라 들어오는 형국이거든. 그래서 그 여자로 인해서 본인이 원래 성향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로 인해서 지금 해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막 그러니까 미친 기 우리가 말하는. 혹시 잘 생각 좀 해볼래요? 한 3년 전에 결혼을 안 했어. 결혼을 안 하고 한 나이 때는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여자. 3년 전이야? 예. 아, 그때쯤이면 아마 친구가 죽었는데. 친구가 거기에 참석을 했을 거고. 예, 그때 친구가 자살해서 거기서 갔는데. 따라 같이 있어요, 지금? 아니, 본인이랑 굉장히 자별한 사이였나 봐.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여자가 따라 들어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죽음은 아니야. 물론 젊은 나이에 죽었으면 좋은 죽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좋게 보이지는 않아. 내 목숨을 내가 끊은 것처럼 네, 보이거든. 자살했어요. 아, 자살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왜 자꾸 따라다녀?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상 행동들이 나와. 혹시 남자친구 지금 있어요. 아, 네, 근데 남자친구 있어요. 지금 남자가 여러 명으로 보여. 본인 남자를 이렇게 반만 되면, 그게 말하자면 좀 이렇게 더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그게 반만 내면보다는 그냥 평소 때도 그냥 남자들 보면 남자친구 말고도 그냥 같이 자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술 마시면 이게 좀술 취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술더 마시면 그런 느낌 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무 사람이나 아저 사람이나 자고 싶다는 생각 들고, 그 술집에서 혼자서 술 마시다가 보고, 이제 술 계속 마시다 보고 제가 먼저 말 걸고, 이제 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 남자가 같이 이제 자고 나서 옆에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낙태한 상도 많이 들어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유산. 근자에 있었어요? 네, 최근 들어서 있었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문제는 본인이 그러는 게 아니야. 본인이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을 보러 온 거는 지금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내가 원래 성향이 남자를 좋아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닌데, 그로 인해서 그래. 그 친구가 자살한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남자 부분이었던 것 같아. 맞아요. 그니까 남자친구 관계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 남자친구가 헤어졌는지 싸웠는지 그걸로 인해서 아마 자살했을 근데 이게 홧 김에 그런 건데, 내가 죽으려고 완전히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준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겁을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된것 같은 상황으로 보여, 지금 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풀이를 하고 있는데, 한풀이를 지금 우리 여기 기준님한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말하자면 빙의. 그런 식인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고칠 수 있는 거다. 본인이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거나 이럴 거는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는 원래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그 친구가 죽기 전에는 그러진 않았단 얘기야. 남자만 보면 이렇게 막 잠자리를 하고 싶다든지, 막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쫓아가서, 요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냥 술 마시는 건 좋아해서 얘기들은 많이 했어도
자고 싶다 생각은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그냥 친구를 지내거나 그런 건데, 그렇게 그냥, 뭐, 막, 노가다나, 진짜 밖에서 그냥,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사람들? 막,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도 막 자고 싶다는 생각 드니까, 그런 거는 아마 최근 들어서 더 그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돼. 그 이게 들어오면서 사람마다 그 수나 뭐 운에 따라서 흐름이 다른 거 하고, 응? 그리고 뭔가 이렇게 빙의가 되고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이런 수전을 겪고 있다고 봐야 돼. 심각한 거야. 어쨌든 그러다가 사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남 모르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일이잖아. 근데 어쨌든 그 친구를 천도는 해야 할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천도야? 천도라는 게 뭐냐면 분리를 시키는 거야. 우리 기준님한테 자꾸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저승하고 이승을 구별을 못하고 지금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풀이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무속적인 의식은 필요하긴 하다. 그래서 친구를 좋은 길로 보내주는 그런 의식은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기준님이 살면서 그런 일이 없어. 이렇게 있다 보면 지금 남자친구하고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거란 말이지. 은진이 그냥 싸울 일도 아닌데 괜히 제가 짜증도 많이 내고 그냥 계속 싸우게 되고 막 그래요. 만나면 그러면 그 천도라는 거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술 마시고는 술안 마셔도 그러니까 자고 싶다는 느낌 안 받고 그 친구도 좀 좋은 데 가거나 안 따라 저렇게 옆에 안 있게 되나요? 그렇게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차후에 이제 둘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봤을 때는 그게 제일 큰 문제로 보여.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하고 나면 타고난 사주에 그렇게 남자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환란이 많고 문란하게 살았는 사주는 아니야. 사주 자체는. 그리고 본인 상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일시적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해결을 하면 괜찮아. 괜찮고 어쨌든 문제점만 해결이 되면 내년부터는 본인한테 그러니까 타고난 사주대로 내 타고난 운대로 그렇게 살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근데 심각하다. 아무 남자나 보고 따라갈 정도면 심각한 거야. 그치? 그쵸. 따라가서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같이 있는 거니까 좀 그렇죠. 왜냐면은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빨리 알고 이렇게 와서 그래도 다행인 거야.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그래도 큰 사고는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임신 왜냐면 내 정신이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러면 뭐 아기를 원치 않으면 피임을 하게 되든 뭔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철저하게 그런 성향이고 그런 준비를 내가 뭐 남자랑 잠자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라 그러면 피임도 하게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방비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준님 잘못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다 있어. 그래도 얘기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말하고 나서 마음 편해요. 그치, 편하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게. 저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는데 그러면 좀 편해요. 그리고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아니요, 이거 없어. 이게 좀 제일 큰 걱정이어가지고. 제일 심각한 문제. 근데 심각한 문제긴 해. 네. 그래서 다른 거는 좀 예전에는 좀 물어본 가게 되면 물어볼 게 되게 많았는데, 이게 제일 심각한 거라서, 이것만으로도 아니, 제가. 얼굴도 이쁘고, 착해 보이고,
심성도 어지러서 더 고민을 얘기하기가 되게 힘이 들었기는 했을 거야. 그리고 또 여자로서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해서. 근데 그거는 그렇게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남은 저기에 근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 만약에 그걸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아무리 귀신으로 움직였었어도 내가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또 이렇게 천도를 시키고 해도 그와 같은 게또 그런 식의 반복이 일어날 수가 있어. 혹시라도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와서 상담해야 돼요. 아, 네. 알겠죠? 네. 꼭 그렇게 할게요.